너무 궁금해. 어서 가보자. 좋아! 친구들 안녕하세요. 쇄마미술관 큐레이터 한영애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할 전시는 2021년 청주 공예비엔날레 미술관 프로젝트 아트브릿지 연계 전시 한국 현대미술 반세기 동세대 특별 전시예요. 청주 공예비엔날레는 올해로 12회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청주를 대표하는 공예축제예요. 2021년 청주 공예비엔날레의 주제는 공생의 도구예요. 이 말은 이반 일리치의 저서 자율적인 공생의 도구에서 차용되었대요. 이 말의 의미는 지난 200여 년 동안의 과속 성장을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산업사회에서 개인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지만 내부와 외부의 도전을 이겨낼 자신감마저 상실한 현대화된 가난을 겪으면서 표준화되는 삶의 형식과 획일화된 상품의 소비자로 전락하였다고 해요. 청주 공예비엔날레는 물질 만능과 세계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급변화된 사회에서 동시대의 공예가 어떻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청주 공예비엔날레는 21세기의 공생사회를 위해 어떻게 공생의 도구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비엔날레예요. 현대미술에서 공예와 회화는 같은 지점과 상반된 지점을 추구하는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20세기 초 스페인 화가 파울 클레는 예술이란 눈에 보이는 것의 재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한 인간이 색채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색채가 인간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이렇듯 공예는 쓰임의 가치에서 출발했듯이 회화는 감성적 개념에서 출발했고 매우 상반된 이야기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이번 한국현대미술 반세기 동세대 특별전은 특히 70대 중반의 동세대 작가들이지만 이미 10여 년 전에 작고한 새 작가 이두식, 황창배, 김영배 작가와 한국화단의 원로중진 김세관, 김태호, 김영, 류인수, 신문용, 홍재연, 한기주, 한만영, 전연일 작가님이 참여하세요. 그러면 우리 한번 작가님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네! 와, 이번 동세대 전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황창배 작가님은 서울대 미대 출신의 한국화 작가님이세요. 작가님은 54세에 운명하셨어요. 너무 세상을 일찍 떠나신 작가님이세요. 황창배 작가님은 한국화 작가이지만 한국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들며 황창배 화풍을 만들어낸 독보적인 전위화가라고 할 수 있어요. 작가님은 전통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대적 화풍으로 한국화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우리 시대의 가장 빛나는 천재 화가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우와, 자신만의 화풍이 있다는 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거겠지? 홍재현 작가님은 삶과 예술을 분리하기도 하고 삶을 통해 예술을 모색하기도 하신대요. 홍재현 작가님의 작품의 세계는 추상 세계예요. 홍재현 작가님은 회화와 판화 기법을 함께 모색하는 작가님이세요. 이렇게 형성되는 이미지의 영역을 풍성하게 넓히게 되신대요. 작가님은 이런 방법 외에 바느질도 작품에 구사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추상이라는 방식은 유지될지라도 화면은 더욱 단순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작품이 단순하지만 뭔가 심오해. 추상화라는 게 봤을 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 김재관 작가님은 관계, 그리드, 큐브 시리즈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은 자연스러운 기하학의 아름다움에 심취되어 있으시대요. 작가님의 작업 안에는 사각형의 그리드가 계속해서 변형되고 있어요. 작가님은 2000년 이후 큐브의 신화시대를 마감하고
후기 관계 시리즈 시대로 새로운 변화를 맡고 있으시대요. 작가님은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무늬를 시줄 날줄로 엮어서 만들어내는 심상적 풍경이라고 말하세요. 작가님은 추상세계의 아이콘이었던 정방형의 세계를 해체하고 보다 자연스러운 기하학적 추상세계의 새로운 형태의 율과 색으로 표현하신대요. 사각형이 제각각 다른 것이 정말 자유로워 보이네. 김태호 작가님은 회화의 평면에서부터 출발하는 일련의 예술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회화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하신대요. 그리드란 얼개를 상정하고 여기에다 반복되는 직선을 통하여 일정한 두께가 만들어지면서 그리드 안에 작은 동공으로 밀집되는 결과를 얻게 된대요. 이렇게 쌓아 올린 색층을 부분적으로 긁어내고 깎아내면서 물감층에 숨어있던 색점들이 다시 살아나는 마치 생명의 숨결이 미묘한 리듬으로 탄생되어지는 거래요. 생명의 리듬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규칙적인 이 작품 구성이 무언가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신문용 작가님의 작품은 자연에서 출발하면서 본래의 의미의 추상을 제시하신대요. 즉, 본래의 자연을 추상화하시는 것이래요.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패턴의 방법론으로 연속성은 필연적이라고 말하세요. 작가님은 단순한 점과 형태의 반복에 의해 신선한 형상을 만들어 보여주세요. 작가님의 작품을 보니 끝없이 다가오는 넓은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나도 이 작품을 보니 바다에서 헤엄칠 것만 같아. 전시를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맞아. 다음 전시 때 보자. 안녕.